안녕하세요, 톰 여러분. 먹고자상TV의 제리예요. 오늘은 RG 리뷰 에피소드 네 번째인데요. 오늘 할 내용은 RG 코딩 응용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 오픈된 게임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코딩을 응용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게임이 오픈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게임에 들어가면 먹이찾기와 상자 탈출, 깃발 들기, 비트박스, 레이싱, 전력 질주가 있습니다. 저는 전력 질주 마지막으로 오픈을 했고요. 레이싱 게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적응을 하면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질주 같은 경우에는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 오픈되었고요. 게임 설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마주 보고요. 양손을 쫙 펴서 로봇의 양쪽에 가만히 놓습니다. 로봇에 닿지 않게 손을 번갈아 올리고 내립니다. 요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쪽 센서들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반응을 해서 달리기 모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손을 빨리 움직이면 주인공이 더 빨리 달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게임 시작. 매우 어려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면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세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새로운 게임을 알아봤고요. 이제는 코딩 응용 보도록 할게요. 알지? 메시지가 하나 왔네요. 세포를 키울 시간이야. 게임으로 세포를 채울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거 진행하고 할게요. 자, 먹이 찾기는 저는 매우 어려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움이 가장 재밌어요. 네, 미션 성공했고요. 추가 세포도 획득을 했습니다. 56분 후에 새로운 미션이 도착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코딩은 제가 저장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자, 말하기 기능이 있었죠. 말하기. 말하기에서는 이제 사랑해요 라는 말하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게 있었는데요. 저는 거기에다가 일단은 표정 하나만 추가했었습니다. 원래 기본에다가 사랑해. 이렇게 표정 하나를 추가했었고요. 그 다음에 응용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응용에서는 네 가지 말을 하고요. 표정도 바뀌게 됩니다. 안녕, 나는 RG라고 해.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좋아. 힘차게 시작해보자고. 네,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코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R블럭을 실행을 해주고요. 로봇을 선택을 해줍니다. 불러오기를 선택을 해주고요. 검색을 해줘야 합니다. 말하기 검색해볼게요. 말하기. 말하기라고 적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말하기 응용 말하기라고 되어 있죠. 말하기 응용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은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처음에 눌러서 시작이라고 처음에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배경으로 되는 화면을 4개를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 TTS를 4개를 추가해서 각각 문구에다가 안녕 나는 RG라고 해.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좋아.
힘차게 시작해보자구 라는 문구를 넣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기를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마찬가지 알블록을 실행을 시켜주고요. 아까 그 상태에서 바로 열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블록 블록이 02번을 눌러볼게요. 네, 02번은 이제 방구방구라는 코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2번에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실행. 자, 이게 원래 코딩이죠. 여기에 센서가 감지되면 방구 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변경을 했느냐 불러오도록 할게요. 응용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블록이 방구 방구 응용 하면은, 자, 이렇게 일단은 코딩은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처음에 네, 배경이 있죠. 그리고 나서 동일합니다. 센서는 동일한데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자, 센서에서 100보다 크면은, 네, 감지하는 게 100보다 크면은 표정이 물음표로 바뀌면서요, 방귀 소리가 나죠. 이렇게. 그리고 1초를 기다린 후에, 앗, 이게 무슨 냄새지? 라고 말하고, 100보다 감지가 작으면은, 네, 감지 센서에서 100보다 작으면은 배경을 다시 변경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제가 이 블록 코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작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동작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3번에다가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자, 처음엔 동일하죠? 네, 저의 생각은 제대로 작동되었을 때는 물음표 표시가 뜨면서 아,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요. 물음표 이 이미지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정확하게 나오진 않죠. 화면이 바뀌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걸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다시 원래 모습대로 돌아오는 건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응용을 해봤고요. 세 번째 거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블록이 세 번째는 어떤 블록이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03번을 눌러서 네, 여러분도 저장하실 때 숫자로 저장해 놓으면 이렇게 나중에 불러올 때 편하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RG 캔버스라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코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으로 배경화면 해가지고 이렇게 점을 그려서 마치 공이 튀어오르고 내리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2번에다가 일단 저장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02번에 저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면 공이 튀어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듯한 느낌으로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저는 응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불러오기 네, 스틱맨 응용을 했어요. 스틱맨도 있는데 스틱맨은 그냥 저번에 보여드렸을 때는 그냥 춤만 추는 그런 거였죠. 거기에서 저는 음악 기능을 넣어서 학교종이 땡땡땡 음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코딩은 이렇게 되고요. 자, 원래 기본은 이 졸라맨 같이 생긴 이 캐릭터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나열된 캐릭터를 조금 더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솔솔랄라 솔솔미 해가지고 옥타브 1옥타브 솔 음계를 0.2초 동안 연주하기 라는 걸 추가를 했고 나머지 부분들도 이렇게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네, 이렇게 춤추는 캐릭터를 볼 수가 있었고요. 3번 검색. 배경화면 응용, 내가 그린 그림 배경이라고 해가지고요.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캔버스에서 여기 화면 배경 보시면요. 내 배경이라고 있습니다.
내 배경에 들어가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가 있어요.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그림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색을 한 번에 채울 수도 있고요.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초기화를 하면 초기화로 돌아가게 되고요. 여기에 있어서 저장하기를 누르면 되고요. 이름을 변경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 배경에서 새로 만들기 불러오기를 누르면요. 내부 이미지가 있거든요. 내부 이미지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표정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앱에 내장되어 있는 내부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불러오기에서 외부 이미지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올 방법을 선택하라고 창이 뜹니다. 갤러리를 눌러서 이런 거 하나 가져오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뭐 파일을 선택해가지고 불러올 수가 있겠죠. 자르기 뭐 이런 식으로 넣어서 네, 이거를 알지 얼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하고 저장을 하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좀 되지 않았었는데 개선을 해주셨네요. 네, 오늘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그린 이미지들을 여기에다가 하나씩 넣고요. 기본 이미지 그리고 변경한 이미지들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이 이미지들은 파일 크기가 크면은 제대로 다운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 정도 제가 몇 개를 추가했는지 볼게요. 5, 6. 네, 일단은 6개까지는 다운이 되어서 이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기존 내부에 있는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세 번째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다운이 되면 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네, 이렇게 학교종이 멜로디와 함께 화면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응용을 해줬고요. 네 번째 코딩 서클에서 코딩 자료실로 들어갑니다. 자, 5일, 6일 차 또는 6, 7일 차에 있는 건데요. 무드등 만들기 저희 했었죠. 무드등 RG 캔버스를 했고 무드등 만들기 저번에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잠시 후에 진행할게요. RG 뮤직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관련 내용들 쭉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해가지고 여기 있는 네, 레버 이걸 이용해가지고 음계를 이렇게 집어넣는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if 네, 조건 코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만약에 뭐뭐 아니면 해가지고 이거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늘려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여기 상세 페이지에서 좀 더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산토끼 또는 작은 별, 곰새마리 이런 거 연주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뇌세포를 하나 이용해가지고 네, 7회차 것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6일 또는 7일이 되면은 여기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데 저는 뇌세포를 사용해서 미리 보기를 해가지고 먼저 열어서 확인을 했어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난수에 대한 건데요. 1에서 10까지 랜덤으로 네, 무작위로 산출해내는 그런 블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한 내용은 상세 내용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흔들었을 때 운세에 대해서 이렇게 문구를 적어서 네, 해당되는 문구가 랜덤으로 나오게 진행이 되는 그러한 코딩입니다. 이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RG 피키니스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섯 번째, 6일차에 이제 오픈이 되는 건데 RG 피키니스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서 카운트다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미션 오는 그 운동하기 기능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자세한 내용은 여기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응용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응용할 만한 게 네, 약간 꼼수 또 여기 아래 내용에 있는데요. 그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응용은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까지 응용을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들은 다 응용을 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무드등 만들기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했었는데요. 자, 이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박수를 치면은 무드등이 점등되고 두 번 치면은 이제 꺼지고 하는 그런 거였죠. 다운로드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로봇으로 다운로드를 하기를 눌렀는데 자, 이전에 들어있던 코딩이 재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알블록 코드 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블록 코드 열기를 해서 다시 저장을 해주시면 바로 적용이 되니까요. 참고해주시고요.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처음에 거는 센서죠. 센서를 눌렀을 때 네, 이게 두 가지 버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센서가 있고요. 하나는 박수로 하는 게 있습니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하면은 켜지게 되고요. 이쪽을 누르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켜고 끄기 네, 요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 꺼져 있는 상태예요. 박수를 한 번 치면 켜지고 두 번 치면 꺼집니다. 켜졌죠? 두 번 쳐볼게요. 자, 꺼졌는데 다시 켜지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꺼졌다가 소리가 삑 나면서 다시 켜진 거예요. 네, 요거는 약간의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지를 너무 잘해서 터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수정이나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용한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켜는 무드등을 응용을 했어요. 보시면은 표정을 넣었고요. 표정을 넣고 그 다음에 센서별로 LED 켜기, LED 끄기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측 센서들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센서들을 이용하면은 LED가 뭐 이쪽만 켜지고 또 이쪽만 켜지고 여기 누르면은 또 깜빡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응용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표정을 각각 넣었고요. 그리고 센서들을 모두 활용해가지고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실행시켜 볼게요. 자, 일단 입을 벌리고 하품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고요. 소리도 변경을 했어요. 띠링 하면서 켜지죠. 그리고 살짝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렇게 전멸했다가 켜졌다가 은은하게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꺼지는 거는 띵 하면서 이렇게 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갖다 대면요. 띠릭 하면서 켜지고 이쪽만 켜지게 되고요. 표정은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이쪽만 하면 여기는 꺼지고 이쪽만 켜지게 되고요. 표정은 여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해볼게요. 아래쪽은 여기만 켜지고요. 그리고 불은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쪽만 켜지고요. 여기에도 불은 이쪽만 계속 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끄면은 다시 띵 하면서 꺼지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박수 응용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드등 박수 응용. 자, 기존에는 박수를 한번 치면은 켜지고 두 번 치면 꺼지는 거예요. 그거는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드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두워야 될 것 같아서 화면은 검정색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네, 지금 현재 무드등 기능이 꺼지지 않은 상태라서 네, 전원 버튼을 눌러서 코딩을 종료했고요. 박수를 한 번 쳤을 때 켜지고 두 번 쳤을 때 꺼지고 세 번 쳤을 때는 양쪽 불이 켜지고요. 네 번 쳤을 때는 양쪽 불이 켜진 상태에서 빠르게 깜빡이는 걸 진행을 해봤어요.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 치면 계속 켜져 있고요. 두 번 치면 꺼지고요. 세 번 치면 은은하게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네 번 치면 깜빡깜빡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인식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말소리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에 따라서 몇 번의 소리가 크게 울렸는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점등이 되고 또는 깜빡이고 꺼지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전원 버튼 눌러서 종료를 해주고요. 다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RG 피트니스 팔 벌리기
그거 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응용은 만들지 않았고요. 자, 블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경이 지정되어 있고요. 글자 위치 뭐 00, X축 0, Y축 0 해가지고 큰 글자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의 가속도 값이 50보다 크면은 카운터를 하나 하게끔 되어 있고요. 비프음이 들어가 있고 0.5초 기다린 후에 운동 횟수와 운동 횟수와 뭐 운동 횟수 합치기 뭐 이런 식으로 블럭이 들어가 있네요. 실행.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속도가 붙으면 이렇게 카운터가 하나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뭐 오늘 뭐 50개 하기 뭐 100개 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횟수만큼 채워서 운동을 하면 되겠죠. 팔을 벌린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요. 또는 뭐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요. 다양하게 응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굳이 응용해서 뭔가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뭐 배경 화면을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것들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꼼수로 할 수 있는 게 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 두 개씩 카운터가 되게끔 하는 그런 예제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실행 버튼이 눌림이면 운동 횟수에 이만큼 더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기존대로 1만큼 더하는데 실행 버튼을 누르면 2만큼 올라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 자, 이렇게 운동 횟수가 기본적으로 1씩 올라가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실행 버튼을 누르면 지금 숫자 2로 되어 있어요. 4로 올라갔죠? 다음엔 6으로 올라갈 거예요. 네, 6으로 올라갔죠. 실행 버튼을 떼면 7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한 개씩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거 했고요. 그리고 아, 제가 RG 뮤직은 하지 않았네요. 그죠? RG 뮤직 상세 내용에 들어가서요. 로봇으로 다운로드 하기 전에 안 될 수 있으니까 R블록에서 코드를 연 다음에요. 바로 1번으로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정이 있고요. 위로 올리면 도, 레, 미, 솔, 라, 시, 도 이렇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연주를 할 수 있는데요. 연주를 한번 해볼 텐데 코딩 자료실에 보면 연주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산토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확하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되더라도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화살 표시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봤고요. 반짝반짝 작은 별도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곰새마리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연주를 해봤습니다. 네, 곰살마리까지 연주를 해봤고요. 자, 저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응용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블록을 열어주시고요. 자, 실행을 하면 자, 일단은 호랑이 얼굴로 넣었고요.
네, 돼지 소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 소리를 표현을 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서 해제를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실행. 자, 흔들면 미래가 보인다 라고 되어 있어요. 흔들어 볼게요.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한 번 더 흔들어 볼게요. 힘들지만 이겨냅니다. 뭔가 시작하기 좋은 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번에도 힘들지만 이겨냅니다.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행운이 찾아옵니다. 맛없는 반찬이 나옵니다. 힘들지만 이겨냅니다.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네, 10가지 중에 랜덤으로 이렇게 확인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여기 코딩 내용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배경화면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 위치 표시가 어디에 될지, 뭐 큰 글자로 할지 작은 글자로 할지, 그 다음에 어떤 글자가 나오게 할지 이렇게 보여주고요. 흔들면은, 네, 흔들림이 80 이상이면 1과 10까지 수 중에 랜덤으로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숫자 1에 해당되는 게 뜨면은 행운이 찾아옵니다가 나오게끔 해라. 그리고 숫자 2에 해당되는 게 뜨면은 뭔가 시작하기 좋은 날이 나오게끔 해라. 라고 해가지고 쭉 10가지 항목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응용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흔들면 번호 추출이라고 해가지고, 네, 배경화면은 그대로 뒀고요. 자, 1부터 45까지 사이에 난수를 적용했습니다. 네, 로또 번호 추첨기를 만들었습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쉬운 거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코딩을 모두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원래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여기에서 1에서 45까지의 수 중에 5개를 랜덤으로 뽑아서 추출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저는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대입을 해가지고 총 4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흔들면 45개 중에 하나가 나오게끔 해서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쭉 했어요. 네, 45번째까지 만들었고요. 자, 흔들면 번호 추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네, 숫자도 조금 더 큰 걸로 보이게 바꿨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로또 번호 추첨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해보고 싶었던 거는 1번이 나오면 1번을 제외한 나머지 수 중에서 랜덤으로 나오게 하는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네, 거기까지는 제가 뭐 이런 뭐 블록에 대한 자세한 코딩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여기 응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만 해도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확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1부터 45까지 다시 얘가 추첨을 해가지고 뽑는 방식이라서 기존에 나왔던 번호를 제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응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끌 때는 옆에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자, 무서워 바닥에 내려줘. 자, 이거는 뭐 예제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그냥 한번 해봤는데요. 센서를 이용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센서가 뭐 잘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넣은 공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현을 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 100% 정확하게 구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우는 표정 넣어 봤고요. 찍찍찍하고 바닥에 내려 좀 무서워라는 멘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내려놓거나 손바닥에 위에 올리면요, 휴 고마워 이제 안심이야 라는 멘트가 나오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2초 기다리기 뭐 이런 것도 한번 집어넣어 봤는데요.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운로드가 완료되었고요. 뒤로 올리면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들고 있으면 바닥에 내려줘 무서워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으면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리면요, 이렇게 휴 고마워 이제 안심이야. 다시 들어볼게요. 네, 여기에서는 왜 휴 고마워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여기에서 뭐 잘못했는지
그리고 이런 반질반질한 바닥에서는 또 이게 잘 작동이 안 되고요. 매트 위나 이런 손바닥 위에 올렸을 때 작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울기 각도나 IR 센서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착오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느 정도 구현이 되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종료를 하고요. 순수 창작 블럭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RG 에피소드 네 번째 코딩 예제를 확인하고 그 코딩 예제들을 응용해서 나만의 블록 코딩을 진행해서 새로운 코딩을 적용하고 실행시키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새로운 게임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자요. 바이바이. 박수를 치면 좋아합니다. 먹고자장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먹고자장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컨텐츠는 AI 반려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 MudgoJajang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Cherry.